이런 게 진짜 장래 희망이지. 선생님 뭔데요? 백화점 사장. 선생님 보고 싶으면 백화점 그 강남에 있는 그 백화점에 가면은 그래. 볼 수 있어. 맞아, 항상. 그거 알아요? 저 백화점 안 가지 진짜 오래됐어요. 진짜 우리 일주일 됐나요? 나 하마. 진짜 한 세 달 넘었어요. 거짓말. 진짜 저 요즘에 백화점 안 가요. 왜요? 이유가 뭐죠? 왜냐면 이제 살 게 없어요. 와, 다 샀어. 다 샀어. 멋쟁이다. 와, 진짜. 아직 살 거 남았어요, 백화점. 써니 씨가 계속 했는데요,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야, 써니야, 그래도 오빠도 요즘 뭐 이렇게 수입이 있는데 내가 산 거야. 오빠, 나 선우 씨래요. 계획 있을 거 아니에요? 응? 저는 지금 저축해 놓은 걸로 그냥. 어휴, 되는 누나 벌써. 벌써 그냥 다 되네. 아니요, 남자는 잘못 만나면 괜찮아요. 그게 너무 계획이네. 고민이 있어요. 아이패드를 살까 말까 고민 중인데 아이패드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? 언니 그냥 사지 말고 저축해요. 노후를 위해서. 입금 전후가 달라지잖아요, 보통. 사실 저는 그렇지 않아요. 왜냐면 저는 사실 거의 한 13년 동안 늘 입금이 많이 됐어요. 늘 입금이 많이 됐어요. 끊임없이 꿈꾸고 도전할 수 있는 것도 되게 It's a privilege. 돈 벌러 나왔어. No, 사실 저 돈 가만히 있는 게 좀 더 세이브가 돼요. 와! Rich girl. I love my staff. 저는 staff 음식 케어하는 거에 절대 아끼지 않는 스타일이어서 I wanna dance with somebody. 제가 지출을 하면서 와우! 파냐! 그냥 가만히 있자! 하고 해봤어요. 그 정도로 저는 성장하는 걸 좋아해요. I like to grow. 도전하고